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멸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라는, 그 없이 하시며라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꼼짝 마라, 이거예요. 꼼짝 마라. 이때는 개를, 사람 개를, 이거, 철로증에 보면 나오지요. 여기. 이거 뭡니까, 이거? 목걸이 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그냥. 으르그리 춥다, 그러지. 우리에게 직접 해를 끼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꽉 꼼짝 마라! 그러신 거예요. 물론, 마귀가 스스로 그 죽음은 나의 권세라고 부르짖지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내가 마귀를 쫓아서 거기에 포함되면 그게 바로 사망의 권세로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망의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내가 타락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단에게 속해버리는 순간에 그 사망의 것은 누구 것이 되어버려요? 사단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사망의 권세예요. 왜 그거를 다 통틀어서 통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세요. 제한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모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사망의 공포, 사망으로 말미암는 죄와 질병,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 자연 세계 속에 이 믿지 않는 자,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신은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사단이에요. 그러나 그 사단을 부리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입니다. 예.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예. 자. 예, 그 베드로에게도 그 예수님께서 사단을 주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으나 내가 거절하였다. 그러나 너는 너에게는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 번 부인했죠. 일부러 사단이 세 번 맞죠.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도록 사단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우, 참 희한한 말씀이시죠. 그 뭐냐? 그렇게 돼야 베드로가 스스로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자기 주제를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라는 데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는 찍소리도 못하는 거죠. 베드로가. 자기가 했던 행위를 알잖아요. 그래서 더 대사도가 된 거예요. 반드시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대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외형부에 그냥 기적만 받아가지고 순간에 만만에 폭등입니다. 그죠? 그거 아니다. 이 그 성령님께서는 이 주권적으로 의지를 소개하신 인격자이십니다. 네? 인격자이시라고요. 그 이 우리가 전문 시간에도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이 그 성경의 기적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매기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에 가시면 또 루스드라에 있는 안전매기에게 행한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기적들 중 기적이 일어나는 며칠 전에 미리 알려준 기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리 하나님이 야, 기적 일으킨다 하고 알려주고 기적 일으킨 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자신이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하나님은 절대 미리 알게 하지 않습니다. 미리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치유 사역, 어떤 집회를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성령 회방,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성령 회방적이라고 합니다. 왜 성령님을 그렇게 조종하냐고. 왜?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은 반드시 그 발생하는 그 시점에만 알 수가 있어요. 시점에만 안다고. 14장에,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이 바울이 루스드라의 그 안전병이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도 없는 안전병이 보니까 그 안에 구원을 말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가로대 디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보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그 루스드라의 안전병을 이렇게 세워라는 그런 거 아니고, 물론 바울이 그 전도여행할 때 미리 천사를 보내서 보여주시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을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우리 신우집회 가면 그잖아요. 인격이 형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막말하지요? 예? 자랑하지요? 교만하지요? 그거는 다 잘못된 겁니다. 그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철저히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는 그냥 접수하는 자예요. 내가 무슨 나서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꼭 명심하세요.